약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발이 점점 좀 내려요. 예,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드의 엄청난 장점과 안 아프게 던지는 방법을 같이 하겠습니다. 한번 사이드 한번 던져보세요. 사이드. 보통 사이드 하시는 분들이 오버를 던지시다가 갑자기 사이드로 바꾸면 킥을 하고 나가면서 회전을 돌리는데 뒤에서 안 모으고 나가게 되면 이게 팔이 다 멀어집니다. 멀어지기 때문에 팔이 점점 더 아파요. 그래서 배울 때 차라리 모아놓고 여기서 스로링을 돌리는 것 같아요. 왼팔, 저는 항상 왼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왼팔이 갖고 와줘. 겨드랑이에 붙여주면서 선생님이 던지실 때 이 왼팔을 그냥 안 쓰고 풀로만 던지실 때 생각 안 하고 여기만 던지면 다 어깨 다 벌어져요. 받아놓고 겨드랑이에 붙여주면서 한번 그렇게 던져요. 힙은 힙 한번 힙도 이거는 안쪽으로 하면 돼요.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. 크게 하면서 네, 거기서 네, 그 뒤에서 갖고 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.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공을 던지는 딴 데 보고 던지면 컨트롤이 안 좋을 수 있어요. 항상 타겟을 보고 던져요. 처음부터 끝까지. 네. 그러다가 타겟을 보고 던졌는데 공이 저쪽으로 나갔어요. 그럼 뒤에서 팔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끌고 오겠다. 이게 감각이거든요. 그런데 자꾸 팔이 벌어져서 인코스로 쏠리게 되면 아, 좀 더 끌고 오자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져요. 그래서 계속 표를 보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. 공이 오바투스 할 때는 공이 높았으면 뒤에서는 뒤에가 더 앞으로 끌고 와요. 이게 요령이거든요. 찍고 부드럽게. 이렇게. 그렇죠. 좋아요.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요. 킥을 할 때 여기다가 놓으면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특히 그러거든요. 저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벨트에 걸친다고 생각해요. 네, 벨트에 걸쳤다가 킥을 할 때 올라가요. 네, 킥을 할 때 이렇게 정면 볼게요. 그렇죠. 이렇게 던지는 거 같아요. 이렇게만 숙지하시고 계속 왼팔도 잘 쓰시고 하면 훨씬 안 아픈 폼으로 사이드 뒤쪽까지 가능하세요. 여기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